네, 이곳은 전남 신안군 임자도를 잇는 임자대교입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10번째 현장 행보이자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현장 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48조 원 규모의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영국의 혼시가 1.12기가와트인데 이곳의 7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전남 도민 여러분, 언제나처럼 지푸른 바다빛은 기다림 끝에 찾아올 봄의 희망을 약속합니다. 오늘 청정한 자연과 천사계 섬을 품은 고장 전 이곳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보다 무려 7배나 큰 규모입니다. 신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대규모 해상풍력 설비 제도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재배한 만송이의 튤립에 담긴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전해졌고 목포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대구 지역 코로나 신안과 확산 당시에 신안군 주민들이 튤립, 만송이를 대구에 전달한 일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정신을 앞장서 실천했다면서 당시를 떠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개발 사업 역시 주민들과 업체, 민간과 행정기관 그리고 기업체가 서로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상생의 단어가 떠올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가까지 일진감도 커졌습니다. 노사 민정을 넘어 자연과도 상생을 이룰 전남형 일자리는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포용적 감사합니다. 신안해역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이 되면 또 하나 주목받는 곳이 목포 신항인데요. 배후단지와 물류 중심지로 개발이 가능해져서 해상풍력 거점항으로 목포 신항이 탈바꿈할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또한 대불산단과 대양산단 등 전남 서남권 지역 산업단지에도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훈풍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현재 나와서 전남형 그린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대전환이다라고 하는 문구처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축이 전남을 토대로 해서 그것도 전남 서남권을 토대로 해서 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선도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하나건설이 개발 네, 이곳에는 이번 투자 협약 체결로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상당의 돈이 투자됩니다. 민간 투자 47조 6천억 원이고요. 정부 투자 9천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곳 사업은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초대로 해서 미래 에너지로 전환을 준비하는 선도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민과의 이익 공유, 지역 주도의 창의적인 정책 확산이라는 데더큰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참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